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자, 우리 입대부터 하겠습니다. 입조 대표회의. 여기서 38페이지 요약서 보십시오. 입조 대표회의. 관리 규약. 요두 파트에 걸쳐서 한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 대표회의 입조 대표회의죠. 주민 대표회의. 입조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단지에서 각종 어떤 사항들을 집행 결정합니다. 입대라는 것은 열대 그렇죠. 우리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 이 선거구별로 선출한 바로 동별 대표자. 이 동별 대표자, 동 대표라기가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요들 최소한 4명 이상이 모여서 구성이 된답니다.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이 모여서 구성을 합니다. 4명인 이유는 있죠. 회장, 그죠? 회장 1명 이상이 필요하다. 회장이 1명 이상이 필요하고 감사는 2명 이상이 필요하죠. 또 이사는 1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선거구입니다. 정할 때 보시면 이제 보통 동별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별하지 않고 어떤 구획을 나누어서 하거나 또는 뭐 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도 몇개 잘라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말이겠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대표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요들은요, 우리 소유자 식구들, 소유자와 그 배우자와 그 좀비숙 포함해서 바로 누굽니까? 저기 입주자. 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죠. 입주자입니다. 입주자인데 이들이 이제 최소한 그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구 그 선거구에서 6개월 필요 없고 그 단지 안에서 6개월이면 단지를 옮겨 이동했다 해도 그 단지 안에서 6개월이잖아요. 선거구에서 아니고 단지 안에서의 이사 관계를 묻지 않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근데 동대표라 할지라도 대표가 입조 대표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죠. 요 사유도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그 사유도 쭉 나옵니다. 미피피파부터 쭉 나오는데요. 예, 그 사유는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오른편에 있죠. 보시면 39페이지 오른편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미피피파부터 해서 관련 법률 위반되어서 금고 2년 또 벌금 100만 원 2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한 중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6번 보시면 소유자한테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지 못한 입주자분들 나오지 못한다. 6번 체크하시고요. 8번 상이죠. 8번 상. 동대표 사퇴에 따르면 1년이고, 해임당했다 2년. 사퇴는 1년, 해임 2년인데, 해임 종용으로 인한 사퇴다 하면 또 같이 2년 본다. 요 8번도 보십시오. 그래서 또 9번이죠.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간에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보시면 체납하신 분들 안 된다. 그래서 요 편에서는요. 2번, 3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8번과 9번, 또 6번, 8번, 9번, 요 상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별 대표자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 이것도 딱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어딥니까? 동기대표입니다. 6개월인데, 요건요,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6개월입니다. 서류 제출, 입후보자, 후보자,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뽑는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아시고요. 자, 그런데요. 동대표들을 이제 뽑습니다. 뽑는데, 후보자입니다. 한명 단독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또두명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랍니다. 한명 단독 후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죠. 해당 그 선거구에서 최소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하신 분 가운데서 과반수 투표 참여하고 이 중에서 최다 득표, 최다까지 아니죠. 과반수 투표자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한명 단독 후보가 선출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 둘 이상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도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참여는 일단 한다랍니다. 할 것인데 해당 그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분이 선출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니다. 자, 그래서 두월 이상이 나오시면 해당 그 선거구에서 입주자 등의 이제 과반수가 투표에 다 참여를 각기 이렇게 하는데 한명 단독 후보일 때는 이제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가 득표 필요하다. 그런데 두명 이상이면 최다 득표하신 분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우리 동대표들의 임기입니다. 임기. 요 임기는요, 법률에 딱 나와 있다. 임기는 이제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기인데, 요거 말고 임원들의 임기는 아닙니다. 임원 임기는 그들 규약에 정한다. 임원 임기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 임원 임기는 규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또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그또 오른편에, 임기편에 보시면요. 보궐선거로 선출이 되어지면 그 전임자의 잔여기한을 한다. 그런데 그 잔여기한이 6개월이 채안 되면, 뭡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다음에 중임자는 중임자. 그러니까 중임 임기고 한 번만 그 단지에서 중임을 할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럼 중임 하신 분은 그 이제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 보시면요. 하여튼 그 단지에서 보니까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임자 요번도 다시 또 재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출을 위해서는요. 해당 그 선거구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것도 체크를 같이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임표 나오죠. 우리 한명 단독입니다. 요 동대표가 해임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면요. 이 해임 결정, 해임입니다. 일단 해임자고 보시면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당연 해임됩니다. 당연 해임된다. 이 결격 사유, 해당되는 사유 말고 기타 어떤 규약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이때 해임 결정할 때는 한명 단독 후보 선출하듯이 해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해임 결정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임원, 아까 했죠? 회장 한 명, 감사 두명 이상, 이사는 한명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임원입니다. 임원을 선출할 때의 방식, 임원 선출하는 방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항상입니다. 항상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는 항상 보시면 그들 입주자 대표의 그들 내부에서 전체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 선출은 단지 규모를 묻지 않고 항상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들 내부에서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선출합니다. 구성원들. 그런데 임원 중에서 이제 보십시오. 자, 봅니다. 이때 보시면 기타 임원들, 누굽니까? 회장 감사입니다. 이때는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큰 어떤 단지하고요. 500세대 미만 되는 어떤 단지. 구분해서 딱 봅니다. 구분해서 딱 보셔야 되는데요. 500 이상일 때, 500 이상 큰 단지가 딱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또 구분합니다. 회장은 한 명이고, 감사는요, 두명 이상이다. 하기 때문에 구분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회장 후보가 이제 보시면 단독 후보, 한 명이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런 둘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명 단독 후보, 일단은요, 회장 선출할 때는 단지가 규모 클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한 가운데서 이한명 단독 후보일 때는요, 이제 투표자 가운데서 과반수를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나왔다라면 최다 득표하신 자가 이제 회장으로 선출이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보십시오. 감사일 때는요, 선출 인원. 만약에 그 단지에서 규모가 크다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둘수 있으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 선출 예정 인원수, 예정 인원수보다, 인데, 한 명이 딱 나올 수 있어요. 또, 요 인원수 2명 이상, 또, 이 인원수에 초과해서 한 명 나올 수가 있다. 그건 한 명이나 요 인원수에 미달되어서 나올 수 있고, 또요 인원수를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면, 이때 미달되죠. 요 인원수를, 어딥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 각하나, 또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각하나 미달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요. 일단 요 경우 둘다 보시면 10분의 1의 투표에 참여합니다. 해요. 그런데 미달되거나 같을 때는요. 이때는 보시면 과반수가 찬성하신 분들이 된다랍니다. 그런데 초과될 때는요. 다득표자 순서, 다득표자 순서로서 선출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도 보시면 선출된 데가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일 때입니다. 이때나 보시면 회장이 되었던 또요 감사가 되었던 원래 원칙은 처음보다 그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규약에서 500세대 이상처럼 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선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편입니다. 업무편. 감사의 업무죠. 감사 업무 보세요. 감사는 이제 회계 관련 업무와 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주체 업무를 감사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2번 사항 해보세요. 내부 감사입니다. 이 자체 내부적인 요 단지에서 입대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사 결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요 결과죠.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통지해주고 관리 주체한테 요것을 통지를 해줍니다. 하신 다음에 요 감사 결과 요것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것을 다 공개합니다. 공개해요.
그래서 자체 내부적인 감사, 자체 주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결과는 요 외부 정보 시스템, 외부가 다볼수 있는 외부의 정보 시스템, 여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외부 감사인 감사는 요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요 자체 내부적인 감사는 홈페이지만 한 것이지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 2번 상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감사는 입대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요 재심의 요청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어기면 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딱 보십시오. 자, 우리 대표에서는 각종 어떤 회의하겠죠. 회의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딱 되면요 회의의 소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뜰 것이고 또 소집한 회의에서 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딱 뜹니다. 소집과 어결입니다. 일단은요 회의 소집은 원칙은 다 회장이 필요할 때 이것을 소집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달라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또는요 우리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 동대표들의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요구가 있으면요 요한 날부터 14일 안에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요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을 한다라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해서 하는 것도 회의록 이것은요 작성해서 관리 주체한테 보관하게 하더라.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어결상입니다. 어결상이죠. 우리 어결상들은 대부분 어결상들 대부분 다 그들 입법 대표의 구성원들 전체 재적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대부분 사항들을 어결을 한다랍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3분의 1 어결도 하나 있고요. 3분의 2 어결도 하나 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3분의 1은 요거죠. 요거. 자, 회의 소집 요구할 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또 3분의 2는요. 이 주택관리업자 등과 다시 수의계약, 연장계약, 재계약입니다. 업자와 수의계약, 재계약할 때 사전에 의견 청취해본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3분의 1로서 수의계약, 재계약을 할수 있다 할때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상이죠. 우리 대표회의 동대표들 이제 교육시킵니다. 저 대표의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딱 있어요. 이 교육을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교육을 연한 번씩, 연 1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있죠. 한번할때 보시면 4시간씩 교육을 한다. 그럽니다. 또이 교육은요, 집합교육이 원칙이다. 집합교육. 이 원칙인데, 관리를 할수 있으면 온라인 교육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교육비용, 이 교육비용은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은 입대 운영 경비에서 부담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해당 시군구청장님, 그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교육비용 지원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단지에서 각종 어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둘 수가 있다. 둔다라죠. 둔다. 보통은요, 5명에서 9명으로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가 500세대 미만 되는 단지이면 3명에서 9명 이렇게 둘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큰 어떤 단지 일대에 보시면 이 공무원 선관위위원 한 명을 이제 유촉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또 선관위에서도 결정할 때 보시면 선관위 구성원들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결정하더라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4번 상입니다. 4번 상 보시면 우리 위원장은 각종 후보자에 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위원장이 없다라면 대표회장이다. 대표회장도 없다라면 소장님께서 범죄인을 확인한다까지도 보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항상 입대에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 보시고 요 정도는 봐주십시오. 자, 우리 입주자 대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218페이지에 1번 문제가 또 보입니다. 218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입대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해서 모시지 않으면 돼요. 1번입니다. 입대는요, 4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또, 그, 동별 비례에서 퀴어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한 대표로 그렇게 뽑는다. 큰 문제가 없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관리계약으로 정한 성우구는 두 개 동의사가 묶을 수도 있고 또 통로나 층별로 구획을 정해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구획을 두 개 동의사가 묶을 수도 있고 구획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X입니다. X 구획을 나누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X입니다. 3번 상이죠.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해당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 투표가 나왔다라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서 최다 득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3번 질문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한 명 단독 후보일 때 보시면 과반수 투표, 과반수의 찬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갑니다. 동대표 임기는 2년 법에 나와 있고 한 번만 중임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동대표의 결격 사유죠.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또 요 벌금 100만원 2년이죠. 2년. 그래서 답은 2번이겠습니다. 벌금 100만원 2년 되겠습니다. 2년. 그 다음에 해임되면 2년인데 사퇴는 1년이다. 그런데 해임 종료로 인한 바로 사퇴는 또 2년이다. 랍니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시면 안 된다. 랍니다. 만약에 요 동대표분이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했다. 그럼 당연 결격 사유죠. 에 대해서 바로 해임됩니다. 해임돼요. 그래서 이 당연 결격 사유는요 따로 규약서 정한 이 사유, 규약서 정하는 이 해임 사유가 아니랄지라도 당연 해임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말해서죠. 동 대표의 임기는 2년 법이지만 우리 어딥니까 저기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다라죠. 같이 2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됩니다. 보시고 2번 갑니다. 500세대 미만으로서 이제 후보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뿐 아니고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관계없이 후보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중임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때 보시면 이때 재출마할 때 당선을 위해서는요. 해당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은 보시면 이렇게 중임자가 딱 나왔어. 근데 그 선출 공고 마감일까지 또 그 뒤에 한 명이 또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사람은 또 상실한다란 말이겠죠. 이것도 문제없이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동대표의 선출 방법 가반수 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임시킬 때 한 명 단독 후보니까 한 명 단독 후보 해임하듯이 가반수의 선출 또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가보시면 자, 뭐 우리가 임원 중에서 회장 감사이사 투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 이사를 또 둘 수가 있더라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자,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입대 회장은 입대를 대표한다. 큰 문제 없이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또 넘어가시고 3번 가시면 감사는 감사를 했을 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대와 관리처한테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죠.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부 감사는요 자체 홈페이지에만 한다. 그런데 외부 감사는요 전체 정보 시스템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된다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4번 질문, 5번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요 10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일단은 다 참여를 할 것인데 2명 이상이면 최다 득표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우리 어딥니까 여기 500세대 이상 큰 단지를 할지라도 선출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결정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또 맞습니다. 3번입니다. 500 이상 큰 단지일 때 감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은 초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초과한다. 그러면요 10분의 1 투표하고 다득표자 순수로서 선출한다라죠. 그래서 보시면 그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또 4번 보시면 500세대 미만인 단지일 때에는 원래 원칙은 회장감사 항상 그들 입대해서 선출한다가 원칙인데 규약서 정한다라면 이상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4번입니다.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 미만 관계없이 이사의 선출은 항상 입대 내부에서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 미만 관계없이 이사 선출은 항상 입주자 대표의 내부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입대 구성원들 교육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한다. 1번 맞습니다. 항상 교육되면 10일 전까지 통지해주죠. 교육 참여하라 통지해줍니다. 한번 보시면 그 교육할 때 보시면 몇 시간 1년에 한 번씩 몇 시간씩 교육한다. 집합교육이다. 관리할 수 있으면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 원래 교육병은요, 우리 입대에서 다 운영 경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지문 원칙은 입대 운영 경비인데 시군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선거 관련해 선관위, 보면 선관위.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입대 등은 동별 대표자나 대표의 임원 선출 등 해임 등 결정할 때 선관위를 둡니다. 맞습니다. 자, 선관위 구성 인원수죠. 원래 5명 이상 9명이야. 5시대 미만 되면 3명 이상 9명이야죠. 다 상한선은 9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바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여러분들 관리규약 편을 이 간단히 보고 나서 10분을 주겠습니다. 관리규약 갑니다. 자, 관리규약. 관리규약 가볼게요. 자, 이제 관리규약 편은 4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의 자체적인 헌법이죠.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단지에서 행위 준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바로 관리규약이다. 그래서 관리규약은요, 법에서 재판할 때도 다 참고가 아니고 법 준칙을 참아가지고 관리규약이 나와 있는 바대로 결정한다 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자, 우리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리규약을 잘 하기 위해서 이 구역의 준칙을 또 결정을 해줍니다. 준칙. 준칙에 포함될 내용들도 여러분들 책의 오른편에 쭉 나와 있으니까 준칙에 포함될 이 내용들하고요. 입주자 대표이들 구성원 내부에서 어결을 할 수 있는 사항. 이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놓으십시오. 준칙은 이제 시, 도, 지사가 준칙을 정한다. 라고 하죠. 합니다. 그래서 준칙을 딱 결정한 딱 해놓으면 이 준칙을 참고해서 해당 단지에서 최초로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서 이건 최초일 때는 사업주체입니다. 이 사업주체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제안합니다. 제안. 이것을 입주 예정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입주 예정자한테. 그래서 보시면 단지 그 해당 것도 입주 전에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개별 통지를 내서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안하면 입주 예정자분들의 과반수입니다. 이 과반수가 서면 동의함으로써 이 규약의 준칙이 최초로 결정이 딱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딱 되었다. 결정되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규약에 대해서 시군구한테 이것을 통지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 재정인데 재정인데 그 위에 그 이후에 이거 개정한다.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하는 이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관리 방법, 이 관리 방법의 결정 절차와 같은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같은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개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어지면 대표의 회장입니다. 회장은 결정이 되어진 날부터 역시 30일 안에 요 사실 시군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등의 뜻입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른편에 보시면 거기 41페이지에 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주요 내용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과 7번과 8번과 9번 또 10번 그 다음에 13번과 15번 요 정도를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 그리고 또 0, 1, 2번까지 계속 같이 또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우리 단지에서 각종 중요한 사항들 결정할 때 전자투표죠. 각종 전자투표 통해서 주요한 사항들을 또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동대표 뽑거나 각종 어떤 회장 선출하거나 등할 때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자의 임원 선출 또 관리 방법 결정과 규약의 재정 개정 또 공동관리 구분관리 결정할 때 요 투표를 방식 활용하시겠죠. 공동관리 구분관리 결정까지 다 포함되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할 때는요, 이제 본인들이 인증이 확인이 딱 되어야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본인 확인 방법에서 휴대전화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공인전자서면, 공인인증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서 정하는 전자문서 제출 방식도 있더라. 그래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면, 또 관리규약서 정하는 전자문서 제출 방식 등이 있다. 이번 상 다 보십니다. 사전에 미리 교육과 통지를 다 해야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자, 또 오른편에 보시면요. 후보자들 범죄 경력 조회, 아까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의받아서 경력 조회를 다 합니다. 근데 범죄 경력은요, 해당 관련되는 범죄만 딱 나오지, 그 위에 법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3문제 크죠.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은요, 아래층, 위층뿐 아니고, 옆집과 또 대각선 다 전체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 위층에서의 어떤 직접 충격 소음뿐 아니고 공기 전달 소음에서 공기 전달 소음에서 각종 어떤 음향 기기 등에서 옆으로 좌우로 일로도 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하면 옆에 벽간 소음 또 대각선 간의 소음 전체가 다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발생이 딱 되었다면요. 자체적으로 올라가지 말고 관리 주체한테 먼저 알려서 관리 주체에서 가서 참 등의 차단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에서의 권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이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층간 소음이라는 기준 요것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접흡연이죠. 담배를 피우면 이제 아래층이 아니고 위층으로 올라가겠죠. 위층에서 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날 더울 때 아침에 창문을 딱 열고 있을 때 아침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고 나가겠다 피시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코니에서 피시면 그대로 위층에서 담배 연기 받아서 아침에 새벽에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또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런데요, 요 간접흡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간다는 그 절차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있는데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요, 관리분쟁조정에 관한 어떤 범위에 아직 포함을 하지 않고는 있다. 맹문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6번 사항도 잘 보세요. 공동체 생활 활성화 딱 떠 있죠. 입주자 등은 이제 단지에서의 자율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각종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등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회나 노인회가 활동할 때 비용이 됩니다. 각종 어떤 모일 때 식사 비용도 들고 또 야외 나간다 할 때 행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밑에 2번 사항입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건요. 관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수적 발생한 수입, 즉 잡수익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할 때 밑에도 3번이죠.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입대에서 어결하거나 또는요. 어디 관리규약서 정했을 때에만 지원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잘 보십시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지원할 수 있지만 관리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대신요. 잡수익 지원할 수 있는데 요에서 입대에서 어결하거나 또 규약서 정하면 잡수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관리 파트는 이제 우리 실무자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봐도 되는 파트지만 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리규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보시면 8번 문제에서 222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관리규약 문제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없습니다. 1번 바로 여기서죠. 관리규약 준칙은요 시 도시사에서 지정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시군구 아닙니다. 1번 여기서 자 우리 관리규약 준칙이죠. 관리규약을 정한다. 정한다. 한 말 딱 되면 이것은 입주자 등이 준칙을 참고해서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또 결정할 때 보시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자 등이 결정한다.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정한다. 아닙니다. 이번에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최초의 관리관 사업자가 제안한 그 내용 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3번의 가 아니죠. 과반수입니다. 3번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4번입니다. 사업자는 요 최초 재정을 위해서 입주 예정자한테 개별적 통지해주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것을 게시합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4번 질문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대가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입대는 빼고 개별적 입주 예정자한테 통지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대표의 회장 또요 우리 어딥니까 재정일 때는 보시면 사업 주체가 30일 안에 각기 신고한테 보고 신고하더라.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9번 갑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 문제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일단 바로 1번 X죠. 규약의 준칙 되면 시,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군구 아닙니다. 1번 X. 자, 우리 입주자 등이 준칙을 참고해서 규약을 정한다. 2번 점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규약은 입주자 지위 승계한 자한테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5번 비용 지원 편에 보시면 이 부수적 발생할 수 있죠. 잡수익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할 때 보시면 규약서 정하거나 또 입대 허기를 필요하다 했었죠. 4번 질문,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갑니다. 공동주택 의사결정 방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입주 등은 정부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1번에 있습니다. 할 때 2번 사항들 본인 확인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투표를 하고 잘 때 본인 확인 휴대전화 통해서 확인이 된다 맞고 밑에 2번 3번처럼요. 전자서명과 이제 공인인증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전자투표하고 잘 때는요. 미리 사전에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근데 본인 인증할 때 보시면 규약서 정한 바로 전자문서 제출 방식도 있죠. 그래서 따로 없다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